자, 이번 시간에는 7.2 Confidence Interval for Difference of Two Means 해가지고, 두 개의 평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평균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을 잡았죠. 배웠죠. 즉, 이번 시간에는 두 집단이 있을 때두 개의 평균의 차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조금 요약해보면, 정규 XI들, 즉 II들 랜덤 샘플을 했는데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분산을 알고 있으면은 정규분포로 이제 저희가 컴피던스 인터벌을 잡았고 이제 분산을 모르고 있, 아니 그 정규분포가 아닐 때는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클때 센트럴 리미트 세럼에 의해서 어프로시메이 컴피던스 인터벌을 잡았죠. 그리고 배리언스를 모를 때는 샘플 배리언스를 이제 그 배리언스를 샘플 배리언스로 대체를 해서 시그마 자리에 S를 넣어서 어프로시메이 컴피던스 인터벌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규분포일 때 배리언스를 모를 때는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클 때는 정규분포가 아닐 때하고 똑같이 어프로시메이 그 시그마 대신에 S로 넣으면서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넣으면서 어프로시메이 Confidence Interval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작고 정규분포이면서 샘플 사이즈가 작고 이제 배리언스를 모를 때는 T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개 평균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자, 우선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X1부터 XN이 있는데 이거는 랜덤 샘플입니다. 즉 분포가 서로 다 같을 거고요. IID일 거고요. 그 다음에 Y1부터 YM도 이제 랜덤 샘플입니다. 그리고 X하고 Y는 서로 또 독립이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X집단, Y집단은 서로 독립일 거고, XI들끼리도 서로 독립, YI들끼리도 서로 독립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XI들끼리는 분포가 서로 같을 거고, YI들끼리도 서로 분포가 같을 거고. 근데 어느 분포에서 뽑았냐면, 정규분포에서 뽑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추출을 했기 때문에 X 집단의 정규분포는 평균이 μx고 배리언스가 시그마 x의 스퀘어입니다. 자, y도 μy이고 시그마 y의 스퀘어 형태에서 이제 x는 샘플 사이즈를 n개, y는 사이즈가 m개인 이제 랜덤 샘플을 우리가 추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배리언스를 알 때를 고려를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배리언스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X바, Y바를 고려를 해서 여기 W로 만들면 이건 어차피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Y바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서로 뺀 것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자, 그러면 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평균하고 분산만 구하면 되겠죠. 자, 두개 X바하고 Y바에 대해서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μx minus μ바겠죠. μy겠죠. 맞죠? 각각 평균을 취한 거에 빼면 되니까 x바의 평균은 μx일 거고 y바의 평균은 μy니까. 그다음 배리언스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서로 독립이니까 각각의 배리언스를 서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배리언스는 어떻게 되나요? m분의 시그마 x의 스퀘어. y의 집단은 샘플 개수가 m이니까 m분의 시그마 y의 스퀘어 이런 형태로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규화를 시키면 되죠. 자, x바 마이너스 y바를 쓰고 이제 평균 두개뺀 것에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눈 형태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똑같이 g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g의 2분의 알파를 잡아서 1 마이너스 알파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의 컴피던스 인터벌 4 뮤엑스 마이너스 뮤와이에 해당하는 거는 똑같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분모 곱하고 x바 마이너스 y바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뮤엑스 마이너스 뮤와이 인터벌로 잡으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유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굳이 뭐 이걸 유도를 해봐야 되나요? 자, 이런 형태죠. 지금 자꾸 나오는 게한 덩어리 빼기
뭐 여기 별표 나누기 여기는 동그라미 이런 형태겠죠. 알파 베타. 그러면 별표에 대해서 우리가 전개를 하는 거니까 양변에 어떻게 하나요? 동그라미를 곱합니다. 알파 동그라미 네모 마이너스 별표에 베타 동그라미.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 동그라미 마이너스 알파 동그라미 될 거고, 양변에 이제 네모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인터벌을 유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하는 게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지 알파니까 알파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지 알파니까 플러스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건 뭔가요? 분모겠죠. 그래서 분모 W, 시그마 W 형태로 쓴 거고요. 네모는 뭐가 되나요? X바 마이너스 Y바. 요 샘플 민의 두개 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W는 여기에 이런 형태로 따로 빼어서 처리를 했고, 이 인터벌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컨피던스 인터벌이다 라고 요약이 돼서, 두개 평균의 차이의 이 인터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 확률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첫 번째는 배리언스를 알고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배리언스를 모르잖아요. 자, 배리언스를 모르는데 두 개의 배리언스가 같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같으면은 그 같은 커먼 배리언스를 우리가 시그마 스퀘어로 하나로 놓을 수 있죠. X집단, Y집단은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X바 마이너스 Y바는 아까 정규분포는 따른다고 했으니까 평균을 서로 뺐고, 그다음 표준 편차는 아까 얼마였나요? 분산이 n분의 시그마 x, 시그마 x를 시그마 스퀘어로 나타내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분산이 이거니까 루트로 씌우면 이 형태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sx 입장에서 보면 m 샘플 사이즈에 하나 줄인 걸 곱하고 시그마 스퀘어로 나누면, 이 시그마 스퀘어 원래 시그마 x 스퀘어인데 어차피 공통이니까 이게 시그마 스퀘어와 같으니까 이 형태는 무슨 분포를 따르나요?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르죠. Degree of Freedom이 n-1인 거. 그러면 뒤에 것도 무슨 분포를 따르나요? 똑같이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릅니다. n-1인 거. 그러면 이두개 더한 U 분포는 뭘 따르나요? 서로 독립이니까 카이 스퀘어 분포, 카이 스퀘어 분포는 서로 독립이니까 독립인 두 개의 카이 스퀘어 분포를 더한 거는 뭔가요? 카이 스퀘어 분포 따르죠. 뭐만 추가가 되나요? Degree of Freedom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degree of freedom이 n 두개 더하면 얼마인가요? n 더하기 m-2가 되겠죠. 이거인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u가 카이 스퀘어 분포고 g가 정규 분포고, 근데 g하고 u는 서로 인디펜던트하죠. 서로 이제 연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g의 루트에 u를 degree of freedom으로 나눠준 거. 자, 이 분포는 무슨 분포를 따르나요? t 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t 분포인데 degree of freedom이 얼마? n 플러스 m의 마이너스 2.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라가는 degree of freedom이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는 t 분포가 된다라고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면, 시그마 스퀘어가 배리언스가 사라집니다. 그 언론인 거. 그냥 공통인 것만 알려져 있어도, 이제 같다는 것만 알려져 있어도 그 시그마는 제거가 되면서 t 분포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규 분포로 썼고요. 분모는 이거에다가 이제 카이 스퀘어 분포에다가 degree of freedom을 나눴죠. 자,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게 t 분포로 했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분모가 시그마가 있으니까 분모를 이제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 분모로 그대로 들어오면 여기 분자는 이걸 거고 분모는 이거라서 이게 들어와서 요 형태가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원래라면 시그마 분의 1이 있겠죠. 시그마 양수인 거. 그러면 이 분자도 똑같이 이 분자 형태로 보면, 요 분자 형태로 보면, 시그마 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아, 분모 형태로 보면, 그 다음에 루트 m분의 1 더하기 m분의 1이라서 이 전체 양이 분모로 오겠죠. 이렇게. 분모에 붙으면 시그마 분의 1에 루트 m분의 1 플러스 m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이 시그마 있는 형태하고 서로 어떻게 되냐면 캔슬이 됩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시그마. 그래서 우선은 시그마는 서로 캔슬이 되고 없애 제거가 될 거고요. 이 형태는 뭐가 되냐면 분모로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 아 이렇게 되네요. 시그마 제가 좀더 자세히 적어보죠. 지금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시그마만 제거되는 거 살펴보면 되니까 분모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분모는 시그마 쓰고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근데 이 전체 덩어리가 어디로 오냐면 분모로 오겠죠. 그럼 분모가 오면은 여기에 곱하기 시그마 루트 n분의 1에 플러스 n분의 1이라서 n분의 1은 그대로 붙어서 들어올 거고 요 시그마는 여기에 있는 시그마하고 서로 캔슬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의 분자는 요거 남은 게 요렇게 들어오는 형태. 자, 그러면 이 형태가 이제 T분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사이 T의 degree of freedom이 n 플러스 m의 마이너스 2죠. 여기도 마이너스 T의 2분의 알파의 n 플러스 m의 마이너스 2이 형태가 되고 이거 곱하고 x바 마이너스 뮤바를 적당히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자, T0는 디그리 그 T분포의 degree of freedom의 n 플러스 m 마이너스 2의 형태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SP는 요 분모의 형태를 따르겠죠. 자, 그래서 SP는 지금 SP가 잘못 써졌네요. 여기에 SP는 이게 SP 스퀘어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즉 SP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루트 n 플러스 n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의 sx의 제곱 n 마이너스 1의 sy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되겠죠. 즉 이게 제곱이 됩니다. 여기 오타입니다, 오타. 자, 그래서 이거의 루트 값이 SP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루트 값이 SP가 된다. 이 루트에 들어온 게 SP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개 차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은 배리언스를 서로, 배리언스가 같고 이제 언논일 때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컴피던스 인터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여백이 더 있으면은 조금 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여백이 좁아서 조금 보기가 힘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리언스에 대한 지금 책에는 이제 연습 문제나 이런 쪽으로 가 있는데 배리언스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을 한번 고려해 보고 싶습니다. 자, 배리언스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은 어떻게 보냐면, 자, 배리언스, let us consider sample variance를 한번 고려해 봅니다. sample variance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쓰죠. where xi들은 이제 random sample of size n이고, 어디서 분포를 하냐면, 주로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주로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x바는 sample mean 또는 mean of random sample이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이
S, 샘플 배리언스의 N-1을 곱하고 시그마 스퀘어로 나눈 이 형태는 뭔가요? 저희가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수리 동계민 실습에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인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이 분포는 카이 스퀘어 분포로 따라가면 되겠죠. 카이 스퀘어 분포에 이제 어떤 a, b를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카이 스퀘어 분포는 0보다 큰 쪽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이 카이 스퀘어의 2분의 알파. 왼쪽도 two-sided confidence interval을 주로 잡으니까 여기는 2분의 알파 영역이 되려면 1-2분의 알파가 돼야 되겠죠. 근데 degree of freedom도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n-1, n-1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에 테일의 확률은 2분의 알파. 여기도 2분의 알파. 그럼 사이에 있는 거는 1-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적당히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 정리를 해볼까요? 이거는 저희가 시그마에 대해 스퀘어에 대해서 컴피턴스 인터벌을 잡으니까 역수치하면 되죠. 역수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b분의 1에 n-1에 s스퀘어 분의 시그마 스퀘어. 그 다음에 a분의 1이 1-알파가 될 거고요. 양변에 이제 n-1에 샘플 배리언스 s스퀘어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컴피던스 인터벌은 b분의 n-1에 s스퀘어, a분의 n-1에 s스퀘어 이렇게 되겠네요. ab는 이제 이 형태일 거고, 저희가 찾은 a는 이거, b는 이 값.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배리언스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더라잉의 분포는 랜덤 샘플은 이제 랜덤 샘플은 정규 분포로부터 우리가 추출을 하고요. 정규 분포로부터 추출을 하고 사이즈가 n인 이제 배리언스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은 카이스퀘어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컴피던스 인터벌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 배리언스에 대한 컴피던스 100 1-알파의 컴피던스 인터벌은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요.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시그마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은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를 씌운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S는 이제 observed 된 밸류겠죠. S스퀘어 is하나의 뭐에 대한 샘플 배리언스에 대한 S스퀘어. 대문자로 쓰면 랜덤으로 봐서 랜덤 배리어블이고, 소문자로 쓰면 이 xi들이 observation of random sample, 즉 관찰된 값이라서 이제 알려져 있겠죠. 그러면 숫자로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밸류를 이용해서 이제 s를 여기 넣으면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이 인터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배리언스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을 잡았고, 이제 만약에 레이시오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을 잡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두개 평균의 차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집단의 이제 평균의 차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을 고려했는데, 배리언스는 이제 두 집단에 대한 레이시오, 배리언스의 레이시오를 보고 싶어서 이제 F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똑같이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 언더라인 디스트리뷰션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가정처럼 이제 x는 평균이 μx고 분산이 시그마 x 제곱인 이제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 사이즈 랜덤 샘플 사이즈가 n인 랜덤 샘플을 뽑았고요. y 집단은 평균인 μy, 분산이 sigma y의 스퀘어인 집 정규분포로부터 샘플 사이즈가 사이즈가 m인 랜덤 샘플을 이제 뽑았습니다. 당연히 두 집단은 서로 또 인디펜던트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쇼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레이쇼를 보는 거니까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이 비율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것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냐면, X 입장에서 봤을 때는 n-1의 SX의 스퀘어에 시그마 X의 제곱이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Y 입장에서 보면 n-1의 SY의 스퀘어가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자, 이렇게 두 집단이 카이 스퀘어 분포고 서로 독립이며, 카이 스퀘어 분포분의 카이 스퀘어 분포를 서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나눠서 각각 루트를 씌워주는 레이시오 형태는 F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분포 디스트리뷰션,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 배울 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시오를 보기 위해서 우선은 요 비율을 보기 위해서 시그마 y를 먼저 분자에 써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즉, 요 형태는 이제 우리가 요 비율을 보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두 개로 바꿉니다. 이걸 분자로 쓰고 이걸 분모로 쓰고 y에 대해서 먼저 분자에 쓰고 x를 분모에 써야지 나중에 시그마 y의 스퀘어분의 시그마 x의 스퀘어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쓰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아, 나눠주고 루트를 씌우는 게 아니라 나눠준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v하고 u가 있을 때둘다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를 때 디그리 오브 프리덤 각각의 디그리 오브 x v에 대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 U에 대한 degree of freedom으로 나눠준 이 형태가 F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그럼 degree of freedom을 나눠줬으니까 이거는 무슨 분포? F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M-1, M-1.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이거는 약분이 될 거고, degree of freedom은 서로 약분이 될 거고, 이제 이 ratio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시그마 y 제곱분의 시그마 x의 스퀘어로 바꿀 수 있고, 여기는 시그마 x의 스퀘어, 샘플 배리언스 x의 스퀘어, 여기는 샘플 배리언스 y에 대한 샘플 배리언스, 이런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이 분포가, 이것이 이제 f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다시 앞에 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요 형태, 즉 시그마 y 스퀘어분의 시그마 x 스퀘어, 그 다음에 샘플 배리언스 x에 대한 샘플 배리언스 y에 대한 샘플 배리언스, 이게 f의 m-1의 m-1 분자 걸 먼저 앞에 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형태니까 요 형태가 CD를 따른다는 겁니다. 즉, F 분포도 0보다 항상 큰 쪽에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D, 여기가 C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좌우가 2분의 알파 영역 잡고, 2분의 알파 영역 잡고, 사이가 넓이가 얼마가 되게끔, 1-알파가 되게끔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요것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역수치에서 곱해야 되니까. 자, D를 잡아보죠. 우선 D는 뭐가 되나요? 오른쪽 테일이니까 2분의 알파에 m-1에 m-1이 될 거고요. C는 뭔가요? 왼쪽이 2분의 알파가 돼야 되니까 1-2분의 알파에 m-1에 n-1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양변에 못 곱하면 되나요? 저희가 레이쇼는 여기가 시그마 y 스퀘어, 시그마 x 스퀘어, 여기는 sx의 제곱 분의 sy의 제곱이니까 이거 역수 곱하면 되죠, 양변에.
그래서 이제 레이쇼에 대한 즉 시그마 y 스퀘어분의 시그마 x 스퀘어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은 곱하면은 곱하는 값이 s y에 대한 샘플 배리언스분의 x에 대한 샘플 배리언스의 cd니까 양변에 이제 c, d 이런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쇼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은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컴피던스 인터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C는 C하고 D는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F 분포에서 앞에서 배웠을 때 이제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조금 전에 봤듯이 F 분포는 분자 카이브 스퀘어 분포, 이걸 M이라고 하죠. U의 카이브 스퀘어 분포, N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F 분포, M하고 N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V하고 M의 U의 N, 이것이 이제 F의 알파, M, N, 이거 확률이 뭐가 되냐면 1-알파가 되죠. 근데 이거 역수치에도 똑같잖아요. F분포 따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역수치 하면 이건 무슨 분포 따라가나요? 분모 분자가 바뀌었으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자리를 바꾸겠죠. 그럼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자, 이거로부터 무슨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자, 작거나 같다로 바꿔줘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이 확률은 얼마가 되나요? 1-알, 크거나 같은 게 1-알파니까 작거나 같은 건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값이, 뭐하고 왔냐면 왼쪽의 확률이 알파니까 오른쪽에 테일은 1-알파가 돼서 이게 F의 1-알파의 F분포니까 NM을 다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바꾸면서 역수로 취해지면 이두개 합이 이제 서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개 더하면 1이고 요두개 자리를 바꾸면서 2분의 알파 쓰고 역수 형태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관계가 우리가 나오니까 이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평균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 두 평균 차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 그 다음에 배리언스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 그 다음에 배리언스의 레이쇼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평균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은 정규분포 또는 T분포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고요. 두개 평균 차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은 배리언스를 알고 있을 때는 정규분포, 배리언스를 모르지만 같을 때는 무슨 분포로 처리했나요? T분포로 우리가 처리를 했죠. 그 다음에 배리언스에 대해서는 이제 배리언스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은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포를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리언스의 레이쇼에 대한 컴피던스 인터벌은 F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포션에 대해서 컴피던스 인터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